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써멀 패드 리뷰. 써멀 패드. 요 써멀 패드 같은 경우는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 리뷰하려고 샀던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써보려고 샀었는데, 써멀 그리스랑 비교를 해볼까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아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묵혀뒀다가 이번에 킹핀 써멀 그리스를 사게 되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사용하던 XDC4랑 킹핀 써멀 그리스하고의 성능 차이를 보고 오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액체형 써멀 그리스 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가격적인 측면이 좀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 거기다 성능 같은 경우도 무난해요. 왜냐면 성능이 가장 좋은 걸 하려면 이런 전도성 액체 써멀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도성에다가 한번 바르고 나면 거기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휴지 같은 걸로만 닦아내서는 다 닦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더 좋더라도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써멀 그리스들 같은 경우는 비전도성에 가격도 나쁘지 않고, 성능 같은 경우도 뭐 꽤 나쁘지 않고, 바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들을 찾고, 그 중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그 중에 가성비 뭐 이런 제품들 찾아서 보통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액체 써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닦아내야 되고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쓰고 나서 그거를 그대로 또 쓰면 또 제대로 이렇게 밀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닦아내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일회용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물론 그만큼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고체 써멀 패들들도 있는데, 그런 써멀 패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 CPU나 이런 쪽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 좀 떼어져 있는, 완전 밀착돼 있는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 사이를 좀 메꾸는 그런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하죠. 근데 그런 CPU라든지 GPU 이런 데 사이에 완전 거의 딱 붙어 있는 이런 데 사용할 만한 써멀 패드 같은 게 없을까 찾다가 해서 예전에 사놓은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제일 처음에 찾을 때는 아예 그래핀으로 제작된 뭐 그런 거가 없을까 해서 찾았었어요. 왜냐면 그래핀이 막 탄소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열 전도율도 좋고 막 등등 막 다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찾았었는데, 그때 못 찾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그래파이트, 이것도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 이라고 봐야 되나? 스펙상으로는 그래요. 그 그래핀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적혀있긴 합니다. 여튼 그래파이트 흑연 그걸로 만든 써멀 패드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제품이 몇 개 더 있던데, 굳이 이걸 산 이유가 아마존 초이스가 붙어 있었고 이제 평들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하길래 산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10에 요거 하나고요. 하나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적혀 있어요. 또 열 전도율이 35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다른 써멀 그리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 제품이 한 12.5인가로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 심심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이제 요거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00도부터 400도까지 뭐 작동을 한다, 뭐 그리고 등등등등등 재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40x40mm 사이즈 등등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부 박스가 하나 더 있고 그냥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생짜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 얹으면 되는 거겠죠? 뭐 떼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했지? 그냥 종이 같아요, 종이. 요거를 열을 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변형이 오긴 하겠죠? 일단 요거를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테스트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더 진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번 테스트 했던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닦아내고 다시 바르면 됩니다. 일단은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썸을 발려져 있는 거 여기 발리는 부분만 깨끗하게 닦고요. 어차피 뭐 저 가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놓으면 되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 이게 40x40이 암드꺼가 사이즈 딱 맞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이거 높아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홀드 해주는 거 이거 닫든 말든 코어 IHS 쪽이 제일 높기 때문에 딱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쓰도록 하죠. 이대로 쓰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완료하고 왔습니다. 원래라면 프라임 테스트까지 끝내고 나서 제가 와서 이제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설치하는 곳이 약간 좀 저게 저래도 정상적으로 성능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간단한 테스트만 하고 나서 프라임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거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 건데 일단 아이들 온도 자체는 뭐 정상이에요. 30도? 29도에서 30도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시네벤치에서 프라임 온도를 넘어선다면 아무래도 프라임에서 좀 원래 서머월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점수는 정상적이고 온도 자체가 209W? 그 프라임이 한 280에서 290W급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오버클럭한 환경에서는. 근데 209W급에서 70도를 찍는 걸 보면 프라임하면 좀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장착 자체가 문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프라임 테스트까지 하고 나서 결과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전부 끝났고요. 결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이랑 동일하게 프라임을 10분간 눌리면서 CPU 코어 10개의 평균 온도를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대략 한 6도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하가 조금 더 심해지는 구간에서는 서멀패드 쪽이 온도 변화 자체가 조금 더 적었고 이제 KPX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온도 변화가 많았어가지고 한 5도 정도 차이로 줄었습니다. 일단 결과 자체만 보면 저는 뭐 생각대로 대충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교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최상급 서멀 그리스고 나중에 저가형 서멀 그리스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좁혀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완전 질낮은 서멀 그리스를 사용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 서멀 패드 쪽이 온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온도 결과가 이런 거고 서멀 패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점이 있겠죠? 하나 생각나는 장점은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정도? 빼고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솔직히 이거 하나가 10달러라서 재활용을 몇 번을 해야 돼? 이거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액체 서머를 쓰는 게 그 돈 주고 5번 이상은 쓸 텐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재활용이 뭐 무한으로 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한으로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제 쓰다 보면 오염도 될 거고 오염이 되면 성능이 더 떨어질 테니까 좀 그렇네요. 일단 한번 떼서 볼까요? 재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금 떼가지고 아까 전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변형이 돼 있는지 떼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오, 블록 부분에 보면 뭐 아무것도 이물질이 묻은 게 없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딱히 뭐 닦이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굳이 안 닦고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서멀 패드 부분을 보시면 자국이 딱 남아있죠. CPU 부분도 보시면 이물질이 전혀 없이 딱 있네요. 그래서 지금 떼운 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CPU 모양으로 약간 찍혔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모양이 났는데 약간 번들번들해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래도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졌을 때도 그 옆에 있는 건 좀 거친 느낌인데 눌린 쪽은 약간 맨들맨들해졌고 뭐 재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재사용은 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재사용을 해도 이제 재성능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한대로 재사용은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고체 서멀 패드의 성능이 낮은 이유는 서멀 그리스 같은 경우가 CPU의 IHS하고 워터블럭 사이를 정확하게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함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금속 같은 경우가 아무리 이제 평평하게 가공이 돼 있어도 그 사이가 이렇게 우들투절하게 돼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쇠끼리는 이렇게 밀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멀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그 사이를 메우는 건데 이런 고체식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사이를 액체에 비해서는 더 완벽하게 메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 전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재질 자체의 열 전도율이 높아도 이 재질 자체가 완벽하게 밀착이 안 되면 그 열 전도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겠죠. 여튼 그러니까 제대로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능 자체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체형 이런 서멀 패드가 나중에는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는 액체 서멀들에 비해서는 성능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고체 제품들이 액체 제품들이랑 성능이 비슷했으면 다 이 고체를 썼겠죠. 왜냐면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착하기도 쉽고
근데 성능을 못 따라주니까 아무래도 주류는 비전도성 액체 서멀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도 성능이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기 그런 제품은 아니고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서멀 그리스 관련 영상 이렇게 두 가지 편으로 끝났고요. 제가 뭐 지속적으로 서멀 그리스를 뭐 좋은 걸 구하면 가져와서 제 개인적으로 테스트는 해볼 수는 있는데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뭐 빠른 시일 내는 다시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서멀 그리스 자체가 성능 차이가 있긴 한데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극적인 성능 변화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뭐 유저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제품이라서 굳이 저도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약간 궁금증 해결 그런 거지 정보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들 시간에 나중에는 다른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